어제 앞에 어떤 중국 아저씨가 있었거든? 그 중국 아저씨가 감당하시대. 그래? 그러면서 여기 역대 미국 대통령 다 왔었대. 그러더니 한 20개를 사왔어. 오늘은 저희가 드디어 필리 치즈 스테이크를 먹으러 왔습니다. 필라델피아 왔으면 당연히 먹어줘야죠. 여기 지금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한 지노스 패츠 킹 오브 스테이크, 여기는 저는 못 들어봤는데 여기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패츠 킹. 그러니까 두 군데가 필라델피아에서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24시간 영업 둘 다? 근데 밤에 무서워서 못 올 것 같은데.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갑시다, 여보. 아, 근데 내 감으로는 왠지 여기가 더 맛있을 것 같다. 패츠? 뚱뚱해서 그런가? 이름부터 좀 땡기네. 저희 지노스는 왠지 좀 뭔가. 아, 로컬 느낌이 좀 덜 날 것 같아. 우리가 되게 알고 있는 맛의 그 치즈 스테이크 그거 같고, 여기가 좀 로컬 느낌이 많이 나네. 동양 언니도 있네. 하나씩 먹으면 안 되나? 상관없잖아. 여기 서빙하는 데도 아닌데? 아니, 근데 어디서 주문을 하는 거야? 아, 트럭에서 주문하는 거구나. 주문은 여기 트럭에서, 여기서 먹는 거네요. 그러면 주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아이씨, 주문할 때마다 아주 두렵지만, 또 눈치껏. 자, 메뉴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치즈 스테이크 하나, 치즈 프라이 하나, 콜라 하나 이렇게 먹어봐야겠다. 자, 자니 씨가 맨날 못 먹었다고 나한테 욕을 하던 필리 치즈 스테이크를 드디어 먹네요. 맨날 미국 가서 이거 못 먹었다고. 치킨 오브 스테이크면 왕뚱땡이 뭐 스테이크 이런가? 소원풀이 하세요, 선생님. 이름은 나랑 살짝 안 맞지만 이게 이 가게를 한 바퀴 돌았어. 주문을 어디서 하나? 어디서 해? 트럭에서 하는 거야, 옆에. 어, 진짜? 응. 트럭에서 하고,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에서 처음에는 거기는 스테이크만 시키는 거고, 감자튀김이랑 음료수는 옆에.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짬밥으로 어머, 왜? 감자튀김 겁나 맛있어. 에이, 또 감자튀김에서 겁나 맛있어. 야, 진짜야. 어? 감자튀김 내가 먹어본 중에 제일 맛있어. 왜냐면 튀겨. 튀김 같아, 튀김. 아, 뭔 소린지 알아? 그러네. 튀김 같은 느낌이지. 아, 물론 프렌치 후라이는 게 튀김이지만, 그러니까 튀김인데 더 크리스피한 느낌이네. 튀김 질감 맛있다. 오, 근데 미국 맛이네. 아, 드디어 먹어보네. 필라 방문 네 번 만에 먹나? 세상에. 실망하면 어떡하려고. 한 번 오기도 힘든 필라를 네 번이나 와서 처음 먹네. 맛있어? 달라? 맛있네, 완전 맛있네. 근데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치즈 스테이크가 진짜 갖고 이게 좀 변화된 맛인 것 같아요. 이게 원조란 말이야? 아, 치즈도 필라 치즈 맛이 아니라 노란 치즈 맛이 많이 나고. 확실히 오래된 집에 그 맛이 난다. 고기 냄새가 꽤 좋아.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네. 잘 익은 소고기에다가 양파를 겁나 잘 볶았어. 달달한 맛도 나면서 또 치즈가 풍부하게 들어가서 이 플레이버가 장난이 아니야. 이거는 진짜 와서 먹어볼 만한 맛이구나. 그러게. 아니 너무 맛있어 감자튀김. 이것도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프렌치 후라이인데 겉에가 우리나라 일본 튀김처럼 바삭한. 이거는 내가 이름을 붙이자면 크런치 프렌치 후라이. 아니 크런치 후라이. 크런치 후라이. 바삭 소리 나 튀김 먹는 것처럼. 맥도날드 이런 거랑은 찌바리가 안 되네. 이거 좀 뭐 식어도 맛있겠는데? 왜? 다니 씨 완전 오늘 소원풀이 하네. 아니 이 맛있는 걸 계속 못 먹게 한 거야? 응? 별거 없다고. 아니 뭐 그렇게 별건 아니지. 뭐 대단한 막 뭐 못 먹어봤던 맛을 막 먹은 건 아니잖아. 꼭 나한테 뭐 강원도 가서 순두부는 왜 먹냐는 듯한 그런. 뭐야? 미안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거를. 아유 미안합니다. 그 진호 가서 하나 더 드세요. 제가 진호스? 정이랑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먹을 거야? 어? 두 개 먹을 거야? 응. 오케이. 그런데 아 근데 생각보다 양이 너무 많은데? 어 되게 안 줄어. 아니 감자튀김 솔직히 이거 지금 먹어도 먹어도 지금 까득이야. 무게도 안 줄어. 이거는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 오늘 진호스를 또 먹으면 안 되겠다. 그렇지. 맛이 없을 것 같아. 그렇지. 아무리 맛있어도 물리지. 소고기 많이 먹어. 공평한 판정을 위해 다음에 다시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근데 고기 양 좀 봐. 아직도 그렇게 많아. 펼쳐봐, 여기. 고기가, 아, 진짜 이게 생각보다, 보기보다 너무 많아. 끝이 없습니다. 배불러. 진호스랑 오늘 아무것도 못 먹을 것 같아. 또, 우리가 또 차이나타운 점검 들어가야 되니까. 4년 아니, 차이나타운 그렇게 좋아졌다며. 코로나 전과 후가 얼마나 바뀌었을지 한번 보러 가야지. 이렇게 가격표가 나와 있네. 우리 이거 먹은 거거든? 어. 엑스트라가 또 있어. 와. 이거 엑스트라를 둘이서 먹으면 그냥 한 끼씩 충분하겠다. 넌 안 나와. 아. 야. 아니, 여기가 왜 스팟이라는 거야? 여기 밤에 오잖아? 그럼 차가 많이 안 다닌단 말이야? 그럼 여기 중앙에 딱 서. 그러면? 이게 뭐가 멋있어? 어. 아니, 멋있어. 그래? 어, 밤 사진 되게 멋있어. 우리 렌트에서 한번 올래? 그냥, 뭐, 사거리 아닌가? 좁은 아니, 사거리? 마이브가 있어. 약간 홍대 느낌 나? 그래. 여기가 사람이 훨씬 많구나. 와우. 그래서 저기도 리모델링을 하나 보다. 여기 뭔가 깔끔하네. 자 오늘은 대망의 필리 치즈 스테이크 끝판왕 진호스 스테이크를 먹으러 왔습니다. 아 저번에 저기 패치 스테이크 편에 이어서 과연 두 군데 중에 어디가 맛있는지 오늘 제가 결판을 내려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저기가 사람이 더 많네. 아주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공사가 끝났나 봐요. 사람이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메뉴가 이제 치즈 스테이크. 종류가 많네. 기본 치즈 스테이크를 먹어봐야겠죠? 여기 감자튀김도 없네? 자 여기도 이제 이쪽에서는 샌드위치만 시키고 음료나 이제 프렌치 후라이 같은 건 저 옆에 따로 주문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치즈 스테이크 하나 시켜보겠습니다. 여기 뭐 주문이 하도 많아서 그런지 바로바로 주문을 받지는 않습니다. 좀 1분 있다가 주문하라고 하네요. 저번에는 저 집이 사람이 많았는데 그지? 아 저번에는 이 집이 사람이 많았는데. 뭐야 너는 아무 말이나 응응하는 거야? 아니, 그럼 근데 내가 아까 오프닝은 그 말을 했어. 아 쓸데없는 내 걸 쓸 거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자, 이게 이제 14달러. 그리고 요게 7달러, 4달러. 총 25달러. 와, 더럽게 비싸. 어제 앞에 어떤 중국 아저씨가 있었거든? 중국 아저씨가 건너가시대. 그래? 그러면서 여기 역대 미국 대통령 다 왔었대. 그러더니 한 20개를 사왔어. 와, 이거 이렇게 벌려봐. 비주얼은 뭐 되게 맛있어 보이진 않은 비주얼이네. 내 예상대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자, 먹어봅시다. 아, 사진 안 찍었네. 진짜 사이즈는 근데 진짜 크다. 자, 위너는 어디야? 위너는? 패치. 상당히 안 되네. 아. 야, 몰라, 이건 내 취향이겠지만 나는 저기를 추천한다. 패치. 어, 흘러. 패치가 더 많아, 사람. 어, 여기 되게 한가하네. 빵이 좀 질기니? 아니, 빵은 부드럽고. 그냥 여기가 좀 더, 몰라. 어떻게 보면 더 좀 싱겁고. 뭐 은은한 맛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방에 오는 건 저쪽이고. 나는 별로야. 고기는 진짜 많이 들었어. 그지? 근데 이게 확 볶은 게 아닌 것 같네. 뭔가 스티미한 느낌? 소고기 그 냄새가 나네. 나는 소고기다. 저기가 나는 맛있다. 소고기다. 저기가 훨씬 맛있네. 프렌치 후라이도 치즈네. 아, 옆에서 먹는데 프렌치 후라이도 하도 맛없어 보이더라고. 맛도 없어. 그러네. 아, 야, 이거 아니다. 이거는 뭐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아. 아, 이거 진짜 좀 고기 비린내라고 그러잖아. 왜 이 분량을 좀 입혀야 되잖아. 그래야 맛있잖아. 원래 불맛은 좀 이거야 그냥 진짜 찐 것 같아. 찐 거. 그러니까 뭐 여기 건강한 맛을 미는 건가? 필리치즈에 평양냉면 뭐 이런 거야? 순하긴 해. 크기는 또 오라지게 커. 고기도 엄청 많고. 이게 약간 그거 같아. 저쪽은 흑인 입맛, 이쪽은 이제 백인 입맛 이렇게 가나 봐. 아, 아까 그 말 하려고 그랬구나. 여기 여행 오면 필리치즈 스테이크 대부분 여기 와서 사 먹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더 유명해 보니까 여행객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여길 먹어보고 그냥 필리치즈 그 맛이지 그러는 것 같아. 여기 중국인들이 되게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유명하니까. 근데 그냥 그거고 진짜 저기를 먹어봐야 될 것 같아. 패츠. 나는 오기 전에 패츠는 그냥 뭐 옆에 뭐 있다고는 들었는데 몰랐거든. 패츠를 강추합니다. 야, 아, 나는 좀 치열한 승부를 기대했는데 너무 쉽게 그냥 KOP 당한. 불맛이 1도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워. 그거 막 양파랑 막 그 미친 듯이 막 그 철판에서 그거 있잖아. 그 맛이 안 나는 게 아쉽고. 패치가 하나 더 먹어? 프렌치 후라이도 그냥 맥도날드. 그거보다 좀 낫나 그래도? 똑같아 그거야. 여기는 프렌치 후라이도 너무 맛있었거든. 그 크리스피잖아 완전. 이렇게 빵가루 묻혀놓은 것처럼. 아, 여기 리뷰하러 와서 저기 얘기만 하면. 나도 그냥 여기랑 저기나 뭐 거기서 포장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나는 완전 아닌데. 그지? 이게 그 한국에 뭐라고 해야 돼? 그 명소 막 이런 거. 그지? 강릉 수르구말 같은 거. 아니 뭐 이게 그냥 지나가다 먹었으면 뭐 그냥 그걸 파는데 이렇게 유명 맛집이라고 찾아왔는데 실망스러운 것도 오랜만이네. 하와이에서 맨날 겪던 일이 그러네. 하와이에서 뭘 먹든 맛대가리가 없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뭐 맛없다는 건 아니고 그냥. 맛없어. 아예 맛이 없네 이건. 자니 씨. 아니, 억울한데 그럼. 아,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만 받으면 제발 손 씻는 데 좀 해놨으면. 아, 미국 애들 원래 위생이 그렇게 그렇지 않잖아. 아, 어차피 이거 손을 안 대고 먹는 건가?
그래도 자니 씨 잘 먹네. 고추가 달라서. 이거 고추 맛있는데. 고추 한 통 사가. 이거 진짜 맛있어. 이게 고추 절인 건 좀 짠내나 몰라. 상큼해. 여기 여기 체리 페퍼. 그나마 요거 하나 맛있다.